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놓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종버튼과 그 종버튼을 꾹 눌러놓으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강의에 대한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롱톤 연습을 할 때 생각해야 할 것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롱톤을 해요. 뭐 굉장히 롱톤 연습해야 된다, 중요하다,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 롱톤 연습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서 연습을 해야 될까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롱톤 연습을 하면서 왜 롱톤 연습이 중요하고 왜 롱톤 연습이 어렵고 롱톤 연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그 생각해야 될 그런 것들을 지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내가 롱톤을 많이 예를 들어서 C라는 음을 이렇게 소리를 내요. 롱톤을 쭉 불었을 때 동시에 내가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 내가 위치아가 정확하게 패치에 고정이 돼 있나. 두 번째는 아랫니스로 내가 리드가 잘 떨릴 수 있도록 힘을 적당히 주고 있는가, 입에 힘을 빼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숨을 한숨 쉬듯이 편안하게 호흡을 쭉 내밀고 있는가, 호흡이 뜨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내가 어깨에, 내가 몸에 힘이 좀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 롱톤을 할 때 내가 혹시 몸으로 박자를 세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내가 롱톤을 하면서 내가 악기를 좀 들고 있나, 아니면 목걸이에 이거에 악기를 걸고 있나,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했을 때 호흡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옆에 바람은 새고 있나? 그쵸? 내가 지금 소리가 굉장히 좀 이쁘게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거칠게 나오고 있는가? 그쵸? 내가 호흡을 후로 하고 있나? 쿄로 하고 있나?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내가 노트에 필기해서 그런 것들을 C라는 음을 8박자 내지 12박자를 내가 불었을 때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12초. 우리가 보통 롱톤 연습할 때 60템포를 두고 12박자 정도를 끄는데 그러면 약 12초입니다. 12초인데 12초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롱톤 연습이에요. 내가 손가락에는 힘이 지금 들어가 있나 빠져 있나, 내가 악기를 지금 들고 있나, 악기를 딱 내가 하고 있나, 내 자세는 지금 좋은가 안 좋은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생각을 하면서 롱톤을 해가지고 해야 내가 롱톤을 통해서 굉장히 실력이 향상이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세워라 내워라 심하면 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도 왔을 것이고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거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롱톤을 연습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롱톤이 힘들고, 그리고 롱톤이란 연습을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고 웬만한 큰 문제들이 해결이 금방금방 됩니다. 근데 그런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그냥 시간만 때우듯이 그냥 롱톤을 연습을 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가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게 1년을 했든 2년을 했든 3년을 했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생각해야 될 문제들을 생각하고 롱톤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다. 내가 만약에 지금 슬럼프고 내가 지금 실력 향상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다시 롱톤으로 돌아가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롱톤 연습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향상이 되고 싶다, 내가 좋은 소리를 갖고 싶다, 호흡을 좀 편안하게 잘 내고 싶다 했을 경우에 롱톤 연습을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밴드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